Unit One Our Town, Juville, Juville Our Town 우리의 마을, 우리 도시 Juville 이런 뜻이죠. 자, 우리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Town이네요. Town, Town, Town은 뭐 도시란 뜻도 있고 마을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Round, R-O-U-N-D, Round 둥근이라는 형용사죠. 둥근 이거는 뭔가요? Run 달리다라는 동사네요. 자, slide,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slide, s-l-i-d-e, slide. 것도 동사로 아, 미끄럼틀을 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leaner, cleaner, clean은 청소하다죠, clean. 클린. clean은 청소하다인데 여기다가 이하를 붙여서 청소하는 사람, 이런 청소부 또는 뭐 청소기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다음에 철, 은 높은 키가 큰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이제는 한번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our town, z u v i l l Welcome to는 다음에 명사가 와요 어떤 장소 그럼 어디 어디에 온 것을

This is Roy. Right. 얘는 Roy예요. He 그는 lives 삽니다. Live 원래는 동사가 live죠. 살다. 근데 주어가 자 주어가 뭐죠 He 그 사람이어서 S가 더 붙죠. He lives 어디에 살아? 어디 안에? In a round house. Round는 둥근이라 뜻이었죠. 하나의 둥근 집 안에서 삽니다. 그는 좋아해요. He likes 역시 like예. 주가 히어서 s가 하나 더 붙었어요. he likes to run.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자, 그래서 i, i는 likes가 아니라 그냥 like죠. i에는 s가 안 붙죠. 나는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달리는 것을 그럼 to가 있어야 돼. to run. 이렇게. 나는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그러면 여기도 역시 to가 있어야 돼요. to eat 뭐 b r e a 가 나오든지 뭐빵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그럼 역시 여기도 I like to study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he 그는입니다. a male carrier carry는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c-a-r-r-y로 이게 동사야. Carry 운반하다. 근데 이 Y가 I를 바뀌고 또이 r 을 붙으면 어떤 사람이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운반하는 사람, 운반하는 그런 어떤 그 어,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지만 그래서 그는 매일 어, 편지를 나르는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겠죠. 자, This is Sarah. 자, 얘는 세라야. She can l i v e s 가 붙죠. She l i v n 어디 어디에 살아요? a long house. 길다란 집에 살아요. 그녀는 좋아해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했때 항상 서 t 가 있다 고했습니다 slide는 뭘까요? 이거는 미끄럼틀을 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좋아해요. 미끄럼틀 타는 것을. 자, 이것도 동사죠? 동사가 와야 돼. to하고 동사가 같이 나와야 뭐뭐 하는 것이 돼. 그녀는 좋아하여 해 묽음 뜻하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입니다. A cleaner 청소하는 사람 청소부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조금 밑에 있는 것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is is Oliver. 자, this is 거늘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이나 누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this is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계 아, 지대져 있네요. This is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때, This is Oliver. 얘는 올리버예요. 그는 살아요. 어디 안에? 이 a tall house 아주 높은 높은 집에 높은 집에 키큰집 얘.라는 키, 예? 키 큰이란 뜻이 되는데 우선 높은 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는 좋아요. To watch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은 오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랬죠. Watch는 뭐야? 지켜보는 것, 지켜보다. TV 같은 것을 시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Watch는 얘가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데, 얘가 또 Watch가 명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이 더라 그렇지. 시계라는 뜻이 있어요. 자, 똑같은 스펠링이야. 발음도 똑같아. 근데 명사로 시계라고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지켜보다 시청하다는 라 뜻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투 다음에 동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좋아해요. 지켜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뭐 이런 말이겠죠. 그는입니다. Police officer 경찰관이죠. 이것도 외워, 외워야 되겠죠. Police officer. 그들은 모두 work 이랍니다. 자, 이게 동사야, 그죠? 그들은 모두 일해요. Hard는 라는, 열심히라는 뜻이요. 이게 열심히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 열심히. 아, 부사로 열심히라는 뜻이 있어요. 열심히. 근데 또 형용사로는 딱딱한 이런 뜻도 있어요. 딱딱한 자 They all work hard for j u b i l l 그들은 모두 일합니다. 열심히 요거 열심히가 일한다는 것을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해요. 무엇을 위해서지? z u b i l 을 위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늘 항상 큰 소리로 책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죠? 오케이. Okay, very good.